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LF 코리아 발롱블론 챔피언십 1차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욱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낚시 애호가들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두 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면 베스 낚시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베스 낚시의 주안점 어떤 게 있을까요? 베스라는 고기가 상당히 지능이 높고 영악하기 때문에 네. 인조미끼를 사용해서 낚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수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베스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MLF 코리아 발롱블란 챔피언십 세계 프로낚시리그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총 상금이 2천만 원이네요. 네, 참가 선수는 MLF 코리아에서 선발된 앵글러 2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명이 각축을 벌이게 되겠는데요. 총 4번의 대회가 치러지네요. 네, 각 대회에서 1, 2에서 3위까지 9명. 1, 2, 3차 대회 누적목에 한 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경기를 통해서 세계 프로낚시 리그에 두 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최종전 우승자 한 명과 1, 2, 3차 대회 누적목에 우승자 한 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MLF 코리아 발롱블란 챔피언십 펼쳐지고 있는 춘천 의암호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MLF 코리아 발롱블란 챔피언십 1차 대회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 춘천 의암호입니다. 상당히 구름이 낀 모습인데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춘천 의암호는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지금 위성사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의암호입니다. 총 면적은 17제곱킬로미터고요. 너비는 5km, 길이는 8km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구역이 제한돼 있죠? 네, 그렇죠. 상하 구간을 끊었기 때문에 총 면적 7제곱킬로미터, 상하 구간 5.5km 길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일, 강병호, 고도훈, 김병구, 김종현 선수가 출전하고요. 김진중, 김효철, 남현구, 박기현, 박무석 프로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총 20명의 선수가 예선에 출전하는데요. 박찬주, 엄종필, 유창우, 유효상, 이승혁 선수도 출전합니다. 이환경, 장현일, 조현동, 최운정, 최재영 선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의 선수가 예선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박무석 프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프로 경력 23년의 관록의 선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익숙한 얼굴 김효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선수도 경력급 선수의 25년 경력의 관록을 자랑하는 김효철 프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현 선수는요. 데이터 피싱의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떠오르는 신예죠. 강병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요즘 파죽지세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강병호 선수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줄을 지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링 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출발하면서 저렇게 열을 지어서 가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우선 열을 지어 가는 거고 예. 저 이제 출발 순서는 이제 추첨에 의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제 속도를 내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보셨고 아무래도 1번 순서를 받는 선수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의암호 필드 자체가 소규모 호수기 때문에 예.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되면 유리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속도 냅니다. 자, 속도를 내가면서 머릿속에 그려낸 작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펼쳐낼 것 같습니다. 아유, 거칠게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최운종 프로. 자, 최운종 프로 거칠게 배를 몰고 가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 심기일전하면서 오늘 예선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이제 찾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속의 모습은 이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수중의 이제 대상어나 예. 수중 지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수중 섬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강 한복판에 있는 섬. 자, 첫 번째 캐스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구간이 좁다 보니까 예, 좀 겹치는 모습이에요. 아, 막 자리를 놓고 격돌을 하네요. 좋은 자리에 대한 이제 관점은 비슷해요. 자, 김효철 프로의 모습인데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아, 포레스트 우드의 사나이라고 다 불려지는 네, 김효철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항상 우승이기 때문에 네 번의 게임을 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포레스트 우드의 사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효철 선수의 모습. 자, 하드베이트를 던졌습니다. 강하게 쳤습니다. 뭐 몇 바퀴 감지도 않았는데 벌써 처음부터 입질을 봤습니다. 자, 첫 입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 작잖아요. 상당히 큽니다, 큰데요. 큽니다. 기대됩니다. 자, 베스가 맞고요. 안전하게 잡아 올렸습니다. 자, 순조롭게 시작하는 김효철. 자, 첫 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유일한 여성 참가자 최운정 선수의 모습. 올해 역시도 여성 참가자로서 홍일점으로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프로님들처럼 많은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낚시로 한번 끝까지 밀어보자. 자, 최우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를 바다에서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네, 속칭 일명 지긴거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 큰 고기를 대상으로 한 바다 낚시 경기를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터 앉은 채로 신중하게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아, 맞죠? 자. 자, 강하게 채줬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베스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이제 끌어내기,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자, 포지션을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왔죠. 좁은 보트 위에서 이거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신중하게 고기는 주시하면서 자기 위치를 바꿔가고 있어요. 배 뒤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네, 자, 꺼내기 위치. 첫 수에 성공할까요? 자, 배 뒤쪽이 아무래도 수면과의 높이 차가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 조금 더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겠죠. 실수할 확률이 적은 곳. 뒤쪽 데크가 유리하죠. 아, 꺼냈습니다. 첫 수에 성공하는 최운정 선수. 순식간에 꺼내네요. 사이즈가 꽤 있네요. 다음은 박무석 선수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다이나믹한 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컷오프가 목표인데 굉장히 재밌는 날씨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지금 19명이 제 후배들이거든요. 그 후배들과 정말 멋진 경쟁을 펼쳐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자, 야생마 박무석 선수 후배들과의 선의의 경쟁에 나섰습니다. 야무지게 챕니다. 자, 베이트 캐스팅 장비를 이용한 챔질. 자, 멀리서 아주 커다랗게 물보라가 이렇고요. 아, 뭔가 장타에서 이제 입질을 받았어요. 장거리 캐스팅을 해서. 자, 상당히 힘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세를 낮추고 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박무석 선수 역시 루어를 보니까 합니다. 네. 루어를 보니까 바닥을 공략을 했네요. 자, 바닥권을 공략해서 입질을 받은 박무석. 다음은 조현동 선수의 모습. 열심히 다녀야죠. 열심히 많이 캐스팅하는 걸 준비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서 저도 한번 미국 가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베스야, 나한테로 와라. 내가 잡아줄게. 제가 미국에 가고 싶은 조현동 선수 베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자, 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 비가 행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리는 비가 자 베스들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수면 위로 베스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 릴링을 시작합니다. 자, 릴링하는 거 보면 결코 서두르지 않네요. 역시 경력이 오래된 선수답게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큰 표정 변화 없는데요. 긴장감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잡아 올려야겠지요. 오, 큽니다. 쉽지 않아요. 아, 네. 아자, 성공했습니다. 자, 한 손에 잡아 올렸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조현동. 아까 입질하더니. 다음은 강병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토너먼트 데뷔한 지 한 지금 이제 4년 차 정도 됐는데 아직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을 한번 가보는 게 베스 낚시를 하면서 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너먼트 데뷔 4년 차 강병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신의 강병호. 자, 기대됩니다. 아, 첫 번째 입질이 왔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입질을 받은 강병호 선수. 자,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뭔가 기대를 해보지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베스가 아닌 것 같지요? 베스 아니에요. 길어요. 자, 가물치가 잡혔습니다. 자, 대상어 바깥의 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물치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네요. 얼마나 뭐 가슴 떨렸겠어요. 묵직했을 텐데. 네. 참 실망감은 이제 뒤로 넘겨두고. 아쉽네요. 첫 고기가 대상어종이 아니고
손님 고기가 나왔네. 자, 첫 번째 고기가 손님 고기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손님 고기가 행운일지 액땜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또 심기일전에서 다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입지. 어, 큰데요. 네, 그쪽 보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자고요. 자, 강한 바늘털이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사이즈일까? 자,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오, 개 담그는 게 대끝을 지금 담그고 있잖아요. 예. 뭔가 이제 이 큰 고기일 때 나타나는 액션. 네, 중량이 있다는 뜻이죠. 네. 자, 계속해서 힘겨루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병 선수 신에답지 않아요. 침착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아, 침착하게 커요, 커요. 엄청나게 큰데요. 아, 이거 중량급이에요, 이거. 잡아 올렸습니다. 환한 아, 미소와 함께 강병호 히트. 대충 봐도 2kg, 2.5kg 이상의 2,500g 이상의 중량급입니다. 자, 2,800g이 아,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2,800. 아까 가물치를 낚았던 게 액땜이 됐네요. 행운의 가물치. 행운이 따라줍니다. 자, 이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효철 선수의 모습. 자, 챔질했습니다. 끌어내고 있는데. 자, 수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입질이 올라왔습니다. 좀 쉽게 쉽게 나오는 모습. 중량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거 배스 특유의 바늘털이라는 동작인데. 예. 저러다가 이제 바늘이 뻗어 빠져버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 맛에 베스 낚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그게 매력이죠, 또. 가슴 졸이는,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게 하는 베스의 특징.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수면 밖까지 얼굴을 보였습니다. 자, 손에 쥐었습니다. 잡아 올렸습니다. 아, 역시. 1kg 이상쯤 돼 보이는. 괜찮은 사이즈의 베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입질이 왔죠? 됐습니다. 자, 지금 아, 상황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입질이 이게 왔는데 뭡니까? 아, 이번에는 빠지고 말았어요. 아, 챔질 동작이 좀 작았어요. 네. 아, 아쉽습니다. 자, 박기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국보다는 비가 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온을 좀 떨어뜨리고 고기들이 활성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송아기가 오기만을 좀 기대하고 있는. 헬스야, 좀 잡혀줘. 비를 기다렸던 남자 박기현 선수 비와 함께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자, 비의 강도가 셉니다. 소나기예요. 이 정도면은 배스들의 공격력에 작용을 합니다. 자, 예상했던 것처럼 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자, 강하게 지금 챔질이 들어갔고요. 지금 수면 위로 야, 강력한 바늘털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제압할지. 큰 고기들 점프도 잘하거든요. 자, 볼까요? 서서히 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수면 위로 배스를 끌어올리고 자, 마지막 동작. 아. 이거 서두르면 안 되죠? 예, 그럼. 자세가 확실할 때 자, 들어가야겠지요. 확신이 들었을 때 자, 손을 딱 보는 순간 배스는 피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잡아 올렸습니다. 자, 작지 않아요. 큽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뜰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잡은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대회에서는요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네, 전용 앱을 이용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경쟁자들의 순위와 그람수를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비가 그쳤고요. 자, 다음은 젊은 앵글러 최재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스 낚시를 했다는 최재영 프로. 아직은 뭐 제가 다른 프로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토너먼트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발빠른 낚시를 할 계획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자, 발빠른 낚시를 선보이겠다는 최재영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첫 수를 기다리고 자, 있습니다. 스피닝을 이용한 릴이 좀 대보다 손 밑에 달려 있죠. 예. 저런 걸 이제 스피닝 장비라고 하는데 저런 장비를 쓸 경우에 줄이 가늘어요, 보통. 예, 상당히 예민하죠. 강제 집행 못합니다. 힘으로는 안 되고 기교로 끌어내야 되는데 자, 고기가 서서히 달래가면서 고기가 하자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스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스피닝 장비를 쓸 때 서둘 수가 없어요. 자, 강한 챔질이 좀 힘든 스피닝 장비인데요. 서서히 달래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요. 마무리 확실하게 해야죠. 아, 배스가 지쳤어요. 지금 확실하게 잡는 거 입을 좀 잡아야죠. 줘야 되는데 자, 잡았습니다.
잡아 올렸습니다. 최재형의 히트. 첫 수를 기록합니다. 나왔습니다. 묵직한데요. 얼핏 봐도. 나이스. 첫 고기를 잡았을 때 기쁨이 또 남다르죠. 크죠. 일단 심적으로 든든하죠. 일단 시작을 첫 고기를 잡 확보해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이 팔 나. 자, 25cm 이상의 크기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 낚시 토너먼트의 기뻐하는 최재형 선수의 모습 보셨고요. 이번엔 이환경 선수입니다. 자, 베스가 좋아하는 환경은 저렇게 그늘진 자리, 네. 은신처가 될 만한 자리 좋아하거든요. 자, 응달진 곳을 공략해 보는데요. 신을 주고 있는데 이환경 프로. 자, 걸었어요. 아, 걸었어요. 자,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밖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 수면 위에서 만나야겠습니다. 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세 취하는 이용경 프로. 자, 보트 위에 앉았고요.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아직 안 지쳤는데 배스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잡아줘야겠죠? 예, 잡았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자, 마무리. 마무리 뒤로 누워서 그냥. 네. 참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 베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통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못 잡아. 사이즈도 상당하네요. 제가 보기에 얼핏 봐도 2kg는 충분히 넘는 2000g 이상의 베스 같아요. 자, 무게를 좀 재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당한 크기의 베스가 낚였습니다.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선수의 경기 모습입니다. 자, 스피닝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줄을 쓰게 됩니다. 저 장비를 쓰면. 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스피닝 장비고요. 서서히 달래가면서 보트 고기와의, 쪽을 걸고 있고. 고기와의 밀당이 필요해요. 이거 서두르면 안 돼요.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자, 강하게 바늘털이 하지만 빠지지 않았고. 자, 드랙은 계속 풀리고 있고 쭉쭉쭉 풀리는 가운데 신중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자, 마무리. 아, 여기서 서두르면 안 돼요. 자, 보트 뒤쪽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강하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려했던 상황 터져버렸어요. 우려했던 상황 바늘이 빠졌네요. 아, 상당한 크기의 배스로 확인이 됐는데 아쉽게도 박찬주 선수 기회를 놓칩니다. 본인이 가장 실망스러울 거예요. 박찬주 선수가 네. 힙합 가수더라고요. 예. 자, 쇼맨십 좋아요. 연예인답게. 자,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질. 자, 이번에는 히트에 성공할 것인가. 박찬주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지요. 하고 달라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대를 물 속에 넣으면서. 아, 그렇죠. 대 끝을 물에 박으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확신을 갖고 다 지쳤을 때 끌어냅니다. 자, 아, 이번에 좀 포즈가 달라요. 아, 안전하게 거의 끌어 안듯이 그냥. 네. 자, 멋집니다. 안 어울렸습니다. 멋집니다. 고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박찬주 선수. 다음은 강병호 선수입니다. 오, 받았어요. 이 자세는 꽤 멀리서 입질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멀리서 물보라 확인하셨고요. 자, 큰 동작으로 허리를 뒤로 젖혀가면서까지 챔질을 했는데. 자, 이번에 스피닝 장비 쓰면서 뭔가 섬세한 낚시를 구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크게 댕겨 보았다가 다시 한번 섬세하게 밀당해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고요. 결국에 승리해냅니다. 참 노련하네요. 경력이 프로 경력 4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련합니다. 뭐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등 한번 찍었네요. 자, 강병호 선수의 히트 장면까지 함께 보셨고요. 이제 현재 순위가 곧 발표되겠습니다. 전체 20명의 선수 중에 10명의 선수가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최대어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병호 선수네요, 역시. 역시 강병호 선수가 2800g 런컷급의 베스가 잡혔습니다. 아까 나왔던 장면. 자, 신중하게 끌어냈던 그 장면입니다. 2800g에 평상시 2800g짜리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경기나 이런 거 만나면 참 흥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표정 보세요. 환한 미소와 함께 최대어를 확인했고요. 10위는 강대일 선수, 9위는 박찬주 선수입니다. 8위는 이환경, 7위는 장현일 선수고요.
6위는 조현동, 5위는 박무석 선수입니다. 그리고 4위에 김효철, 3위에 최재영 선수입니다. 2위에 박기현, 1위 강병호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예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 이제 10명의 선수가 결선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마샬이 이번에는 같이 보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보트 위에서 선수들의 부정 행위를 감시하거나 또 그 원치 않는 또 실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예. 예,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샬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10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추첨에 의해서 순번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출발을 했고요. 이제 본인들의 포인트에서 첫 번째 캐스팅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은 6시 22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위 이원경 선수입니다. 첫 번째 입질이 왔습니다. 챔질 좋습니다. 강한 챔질. 자, 점프합니다. 커요 커요. 멀리서 봐도 큰 고기입니다. 자, 사이즈가 느껴지는데요. 중량급. 자,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자, 마무리 졌습니다. 마무리까지 자. 확실하게. 오, 커요. 제가 사이즈가 이원경 선수 큰 것만 잡는 느낌이에요. 아까부터. 그렇습니다. 이원경 선수 2180g의 큰 배스를 낚았습니다. 현재 순위 4위에 오릅니다. 다음은 박무석 선수입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늘 여유 있는 모습의 박무석 선수. 자, 뭔가 한가운데서 지금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 수중지형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뭘 걸어서 신중하게 꺼내고 있어요. 자, 밀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결선의 첫 수가 자, 쏘고 감는 형식의 루어 채터베이트를 이용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완수됐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은데요? 중량급인데요? 1320g 역시. 예. 맞습니다. 5위에 오르는 박무석 선수, 자, 이원경 선수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2위죠. 박기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데이터 피싱의 달인이라 불리는 박기현 선수. 캐스팅을 했는데, 자, 볼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자, 바닥 쪽에서 입질을 기다려보고요. 역시! 강하게 챔질 들어갔고 배 휘는 거 봐서는 컸어요. 중량만큼 휘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처음에 휘는 거 보면 느낌상으로는 확인은 안 됐지만 자, 신중하게 릴링 들어갔고요. 기대해 봅니다. 잘 뜁니다.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상당한 중량이 느껴지는 배스로 낚아 올렸습니다. 적극입니다. 1200g의 배스를 낚아 올리면서 현재 순위 1위에 오릅니다. 박기현 네. 선수. 자, 1200짜리 첫 배스 시작은 괜찮습니다. 만족하는 모습이죠? 자, 현재 1위 박기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2위는 강병호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무게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강병호 선수 안반지대, 수심이 좀 있어 보이는 안반지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안반지대에서 전략적인 피싱에 들어가 있는 강병호 선수. 오, 쳤습니다. 가볍게 쳤죠. 다시. 순간에 대끝이 휘어들면서 고기가 파고드는 모습 보면 예. 이것도 심상치 않네요. 자, 조금씩. 대끝을 이제 당기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잡아 올리기 자.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점프를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극적인 제압. 자, 큽니다. 히트. 첫 배스. 커요. 배스가 항상 사이즈가 좋네요. 2kg 육박할 만한. 자, 볼까요? 역시. 네, 상당한 크기네요. 2140g의 히트 기록하면서. 대단합니다. 2140g. 1위에 오릅니다. 강병호 선수.
둘째 날 저런 중량 잡기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자,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현재 8위 장현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장현일 프로는 연습벌레라고 유명해요. 예. 주변에 그 친한 프로들이 별명을 붙여주길 연습벌레라고 했습니다. 자, 장현일 선수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챔질을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뭐 입질 받았어요. 입질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습니다. 자, 입질이 있었고 안정적인 챔질. 상당하게 사뿐사뿐 스텝을 디디면서 챔질하는데 네. 멋집니다. 물 밖에서 움직임이 상당하네요. 마지막까지 안 지쳐요. 마지막까지 큰 고기들은 안 지칩니다. 신중하게 기다려줘야 돼. 강한 움직임 보여주지만 장현일의 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뜰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1980g에 상당히 큰 배스를 낚아 올렸습니다. 현재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장현일. 1980. 너무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수 가운데로 와 있죠. 착수와 동시에 릴링으로 감아드렸는데 입질을 받았어요. 자, 장현일 선수 이제 강하게 끌어보는데요. 자, 커요, 커요. 네, 뭐 고기는 큰 건 분명하고.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로어를 썼을까 이게 궁금해요. 자, 마지막까지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수면 위에서 물살을 일으켜서 그 배스를 유인하는 탑워터 방식이죠. 탑워터 프로그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개구리 루어. 자, 개구리 루어를 통해서 2,000g에 상당히 큰 배스를 낚아 올렸습니다. 장현일 선수 3위로 오릅니다. 정말 착하네. 확신을 갖고 했네요. 현재 6위 조현동 선수. 조현동 선수 표정 여유 있어요. 자,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안정적 챔질 자세로 낮춰봅니다. 줄을 가늘게 쓰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강제 집행은 안 됩니다. 아, 좋죠. 서서히 달래가면서 배스를 큰 배스라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자면 하자는 대로 주었다 뺐다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한 번에 잡아 올렸습니다. 뭐 아까처럼 큰 고기는 아니어도 성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조현동의 히트. 자, 700g을 추가합니다. 저 추세라면 나쁘지 않아요. 마리수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 같아요. 자, 현재 시각 7시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8위 김효철 선수 결선 경기에서 아직까지 조각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조항이 없으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처음 첫 선점 자리를 뺏겨서 거기서부터 다 멘붕이 와가지고 맛있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프로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그 소식을 계속 마셜 분이 알려주니까 낚시가 잘 안 돼요. 집중력이 상당히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서 빨리 한 마리 잡아서 정신력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멘붕이 왔어요 지금. 김효철 선수 결선에서 조각이 없으면서 좀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5위 이환경 선수의 모습. 이원경 선수 교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리 밑에서 챔질. 자, 뭔가 쭉쭉 지금 차고 들어가요. 예. 자, 만만치 않은 시야 같아요. 자, 데크 담급니다. 자, 서서히 담그고 배를 향해서 배스를 물고 있고요. 강하게 뛰어오릅니다. 배스의 매력이 저거죠? 네. 바늘털이 점프. 엄청난 바늘털이. 하지만 결국에 잡아 올려야 할 텐데요. 자, 한 번에 쉽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자, 마무리. 쉽지 않네요. 애를 태우네요. 자, 애를 태우는 베스의 모습 계속해서 밀당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잡아 이원경 프로. 자, 이원경 프로 상당히 마지막에 좀 불안했어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히트 기록합니다. 이야,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잡았을 때 더 기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중량 상당한데요, 이거? 자, 1960g이 나왔습니다. 이야. 순식간에 2위에 오르는 이원경. 순위의 변화가 큽니다. 예스. 예스, 예스. 다음은 현재 4위 장현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없어요.
구미에서 여기까지 온 장현일 프로 어웨이 경기죠. 예. 낯선 곳에서의 경기 쉽지 않습니다. 불리하죠. 자, 챔질. 오, 백구틀 겨드랑이에 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자, 강하게 지지를 해줬고요. 자, 역시 맞아요. 베스는 좌우로 요동을 치고 결국에 수면 위로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큰 녀석이 뜁니다. 자, 마지막 동작이 중요할 텐데요. 다 잡았습니다. 하늘털이 시도해보지만 결국에 잡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끼가 좀 큽니다. 좀 굵게 쓰고 길게 쓰고 있어요 지금. 1260g 기록하는 장현일. 지금 뒤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앞을 보고 가야 돼. 뭐 이현경 프로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뒤는 무시하고 앞을 보고 가야죠. 뒤는 무시하고 앞을 보며 가겠다라는 이야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자, 챔질. 다음 입질입니다. 자, 야무지게 쳤습니다. 우승 가자. 네. 우승 가자를 외치면서 장윤일 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베스가 얼굴을 보여줄까요? 오, 큽니다. 큽니다. 한 번 한 번이 크네요, 장윤일 선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사이즈. 자, 루온 아까 그 채비 그대로. 자, 볼까요? 1480g에 대단합니다. 1480g. 저런 식으로 차곡차곡 모으면은 금방 우승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현재 1위로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0분 넘었습니다. 현재 2위 강병호 선수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1위를 뺏겼어요. 그렇죠. 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 선수들은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심정적으로. 지금 서서히 안반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깊은 수심으로 보이는 안반지대. 자, 거기에 드리워진 나무 밑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 릴링이 시작됐습니다. 자, 쭉 데크틀 잡아당기면서 배스를 제압하고 있는 강병호 선수. 자, 수면 위로 얼굴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신중한 마무리. 데크틀 물에 담궜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서서히 잡아 올리면서 자, 한 번에 안전하게 이번에도 잡잡합니다. 예. 계속해서 사이즈가 있는 배스를 낳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이 중량급이에요. 좀 했어요, 이것도. 1420g. 괜찮습니다. 다시 1위를 재탈환합니다. 1420. 네, 1420입니다. 현재 6위 박무석 선수. 오늘은 한 마리 1320g을 기록했습니다. 챔질 동작 큽니다. 야무지게 쳤어요. 자, 야무지게 쳤고. 자, 궁금합니다. 신중하게 건져 올립니다. 얼핏 봤을 때는 대략 1km 내외에. 자, 수면 위에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자, 마무리 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문석의 히트. 한 1km 정도 되는 배스인데 예상은 했는데 오늘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듭니다. 두 배 정도로. 쉽지 않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박문석 선수. 1080g을 추가합니다. 현재 순위 5위 박기현 선수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보통 1일차, 2일차 연속 경기를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날에는 고기들이 야가지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피싱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피싱 프레셔를. 자, 조현동 쳤습니다. 자, 조현동 선수 강하게 쳤고요. 현재 5위와 6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피싱 프레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가는 줄을 쓰는 거죠. 자, 마무리. 안전해야죠.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자, 마리수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수 작죠. 네, 조현동 선수 540g 작아도 좋으니까 5위로 오릅니다. 박무석 선수와 이제 순위가 바뀌었네요. 자, 현재까지의 순위입니다. 강병호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장현일, 박기현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최재형 선수와 김효철 선수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장현일. 신중하게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오, 아, 강한 챔질. 됐다. 오, 데미는 거 보세요. 야, 됐다 이거는. 당당히 보트를 댄 간격이 좁아요. 예. 바짝 대놓고 지금. 어, 사이즈가 있는데요. 아, 아쉽게도 놓치고 합니다. 이게. 아, 지금 대물이었거든요. 얼핏 봐도 2kg은 네. 충분히 넘어 보이는 중량급인데, 아, 너무 서두른 느낌이에요, 지금. 말이 되나, 이게? 너무 무거워서 줄을 잡고 있었는데, 바늘 털이 하면서 무게 때문에 줄이 터졌어요. 지금 2,500은 그냥 느끈히 나갈 것 같거든요. 제일 큰 거죠. 너무 어이없는 실수 들었어요. 아, 아쉬운 장면이네요, 장현일 선수. 2,500g에 육박하는 커다란 배스였는데 두 번째 입질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실수는 빨리 잊어야죠. 잊고 저 또 다음 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잡아냅니다. 네, 방금 전에 실수가 있었던 장현일 선수. 제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요? 제발. 자, 이번에도 커요. 아, 이번에도 사이즈가 있어요. 제발. 그 멘탈이 무너질 만도 한데 침착하게 또 두 번째 고기를 끌어내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얼굴을 보여줬고 안전하게 건져 올렸습니다. 커요. 장현일의 히트. 이제야 웃네요. 실수는 실수고 그 다음 경기 풀고 가야죠. 프로 맞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자, 2080g의 아주 좋은 무게입니다. 장현일 선수. 한 번에 1위로 뛰어오릅니다. 아, 놓쳐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또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아까. 아. 놓친 베스트는 빨리 잊어버려야겠지요. 그럼요. 현재 4위 조현동 선수입니다. 역시나 아래쪽에 안반지대를 노리는 모습. 자, 인공 구조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인공 구조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 자, 자 이번에 자 스피닝 장비. 오, 이거 나오는 게 드랙 소리도 크게 들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드랙을 인위적으로 주고 있는 조현동 선수. 이게 나올까요? 지금 표정이 못 읽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표정만으로 모르겠어요. 자, 포커페이스. 이 선수 역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기 다루는 게 능수능란합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보트 쪽으로 끌고 오고 있죠. 결코 서두르지 않는 조현동 선수. 자, 보세요. 표정도 그렇고 뭐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조현동 선수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는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긴장하는 표정도 아니고 예. 뭔가 돌부처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 커요. 아, 역시 드랙 소리 날만 했어요. 자, 조현동 선수 결국에는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 끌어올려놓고 웃는 저 모습. 야, 역시 관록입니다. 관록의 선수. 조현동의 히트. 힘들어. 자, 무게가 기대가 되는데요. 2360g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사이즈의 베스. 대단합니다. 자, 조현동 선수 결국에는 승리해내면서 히트 기록합니다. 현재 5위 박무석 선수. 수몰나무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 박무석 선수의 특기이기도 한데요. 자, 헤비 커버라고 하죠. 저런 지형지물들을 그 속에 숨어있는 배스를. 자, 이번엔 됐습니다. 무게가 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못 끌어낼 수도 있어요. 말려가지고. 자,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굵은 수를 이용해서 강제집행. 그리고 헤비 커버를 이겨내면서 거의 히트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결국의 히트, 박무석. 내 말이 됩니다. 아,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박무석 선수 역시 관록을 보여주네요. 1580g을 추가하면서 4위에 오릅니다. 현재 3위 강병호 선수. 자, 1위를 달리다가 조금 처지는 모습인데요. 2일차 경기 엎치락뒤치락이 좀 심한데요. 자, 누가 우승할지 기대됩니다. 그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모든 선수들입니다. 됐습니다. 아, 자, 이번에 좀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 뭘까요? 자, 릴링하는 거 보면 쉽게는 안 와요. 지금 보면 릴링이 가볍지가 않아요. 무겁습니다. 지금 묵직한 거죠. 자세를 바꿔보면서 계속해서 릴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줬고 슬쩍 봤는데도 큽니다. 자, 힘 좋은 배스인데요.
잡아 자,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강병호의 히트. 중량 궁금합니다. 1740. 1740g에 나쁘지 않은 중량. 1740. 2위에 오릅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현재 5위 박기현 선수. 자, 호숫가를 노려보는데요. 자, 오오오오오. 챔질 강력합니다. 자, 허리를 이용한 챔질 보여줬고요. 조금씩 조금씩 달래가면서 보트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예 앉아서 이렇게 바람 따라 올라오고 하고 있네요. 차분하게 맞이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세요. 경건한 자세. 자, 배스님 오십니다. 자, 보트 뒤쪽에서 오, 커요. 안정적인 자세로 히트 기록합니다. 큰 고기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저 관록이 느껴집니다. 대단해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기대되는 중량 2100g 기록하면서 3위 조현동 선수와 200g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 4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야, 입질 되게 까다롭네. 자, 이제 경기 종료 30분 전입니다. 지금부터는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현재 3위 조현동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제부터 멘탈 싸움이에요. 자, 박기현 선수가 쫓아오고 있죠.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신중하게 마지막 30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챔질! 챔질 큽니다. 챔질 커요. 여태까지 스피닝만 쓰던 조현동 선수, 이번엔 베이트 캐스팅 장비를 썼어요. 자, 강하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릴링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CR이 어떨지 스피닝 때와는 다를 것 같아요. 자, 과연 얼굴을 보여줄 자, 베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예, 사이즈가 있습니다. 역시 큰 CR을 노렸던 거예요. 자, CR 변화가 생긴 조현동 선수. 자, 장비를 바꿨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조현동 선수 히트. 잘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920g 기록합니다. 자, 현재 순위 3위고요. 920. 오. 현재 1위 장현일 선수입니다. 답답하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먹여. 자, 이것도 할지 못하니 별거를 알고 하니까 재밌긴 한데 사람 피 말려 죽겠어. 다른 선수의 조과를 확인하면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좀 될 거예요. 압박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1등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고기 한 마리, 키로급 한 마리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뭐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실력이니까 다. 뭐 버저비터 한번 노려봐야죠. 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강병호 선수 버저비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캐스팅이 될 것 같은 예감. 아, 이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한 마리 더 잡는다는 거. 자,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지만 자, 현재 순위는 장현일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입질이 아주 큽니다. 기적처럼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자, 강병호 선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장현일 프로가 저 장면을 본다라면은 많이 심리적으로 쫓길 텐데. 자, 어떨지 모르겠어요. 꽤나 커 보이죠. 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해요. 자, 여기서 이 베스가 버저비터가 될 수 있을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이게 승부를 결정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병호 선수가 마지막으로 낚아올린 버저비터는 1460g입니다. 그리고 1위에 오릅니다. 이야, 자, 2위 장현일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자, 엄청난 역전극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제발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근데. 자, 장현일 프로 연습벌레 장현일 프로. 자, 마지막 캐스팅이죠. 자, 피까지 옵니다. 자, 활성화되면서 이게 도움이 될지 기회를 잡아야죠. 포기하지 말고.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 다 돼가네요. 6, 5, 강병호의 버저비터로 현재 2위로 밀린 상황.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야, 아까 놓쳤던 그 베스가 참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많이 아쉬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강병호 선수입니다. 역시나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9,
8, 7, 6, 5초 남았고. 5, 자, 신혜희 우승. 3, 2, 자, 경기 종료입니다.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펼쳐내면서 강병호 선수 우승을 이뤄내는 장면입니다. 포효하는 모습. 이야, 신혜가 신혜답지 않아요. 경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면 무서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는 강병호 프로. 자, 결선 경기가 마무리되고 최종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10위 강대일, 9위 박찬주, 8위 김효철 선수입니다. 7위는 최재형 선수고요. 6위는 이환경 선수입니다. 5위에 방우석, 4위에 박기현, 3위에 조현동, 최종전 진출 확정짓습니다. 2위에 장현일, 최종전 진출 확정지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1위 강병호, 12마리 18,720g 기록합니다. 최종전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자, 그리고 결선 경기의 최대열을 만나보겠습니다. 조현동 선수가 기록을 했네요.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조현동 선수의 아까 그 곡이 컸습니다. 2,360g이었죠. 자, 자, 인공 구조물 사이에서 날카올린 오늘의 최대어입니다. 자, 드랙 풀려나가는 소리. 아, 아주 역동적입니다. 보컬 베이스 조현동. 마지막에 본인의 미소를 보여줍니다. 큰 웃음 진심 조현동 선수. 아! 와, 와, 진짜 축하드리네요. 이거는 진짜. 자, 이렇게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수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 아까 전에 죽겠더라고요. 이게 두 시간이 뭐 1등 하고 있었잖아요. 아, 두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기 처음 해봤는데 이거 정말 해로운 것 같아요.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했습니다. 아까 살짝 멘탈이 조금 흔들리고 낚시도 잘 안 되고 막 초조해지고 뒤에서 또 다른 프로님들이 이제 역전을 하시고 하니까 오늘 정말 낚시 시간이 하루가 어떻게 간지도 모를 정도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파이널리그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1점부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일단 좋고요. 그 다음 목표가 이제 미국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과연 강병호 선수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병호 선수와 장현일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으셨고 이제 축하를 하는 모습이네요. 함께 이제 샴페인 샤워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최종 목표는 미국 진출이죠. 자, 환한 미소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강병호 선수,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네, MLF 코리아 발롱블랑 챔피언십 1차 경기가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강병호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는데요. 정말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루키 프로 강병호 프로로서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3차 경기가 남겨져 있고요. 최종전까지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욱 해설위원, 캐스터 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베아와 함께합니다.